수세미 수세미 누가 이거 누가 이거 먼지 털이는 왜 갖다 놨어 이거? 이거 갖고 놓으세요 우리. 다른 거 가지고 놀지 말고 이런 거 갖고 놓으세요. 어? 장난감. 야, 이 곱창은 또 왜? 곱창? 곱창. 후후. JJTV 구독 플리즈. 오늘의 메뉴, 불판 위에 노릇노릇 지글지글 구워지는 목등곱창. 오우 예스 파이터. 일단은 냄새부터 맡아본다. 아,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며 흥분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구만. 와, 나 이거 겁나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직 나는 곱창을 먹지 않았다.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자, 그럼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보자. 윤기가 좔좔 흐르는 새빨간 생간부터 시작한다. 소금 기름장에 간을 톡 찍어서 한 입에. 흐물흐물 하면서도 아삭아삭한 생간이 짭짤하고 고소한 소금 기름장을 만나 이뤄내는 환상의 콜라보. 감탄이 절로 나오는구만. 자, 이번엔 천엽이다. 천엽 역시 기름장에 톡톡톡 찍어서 한 입에 쏙. 꼬들꼬들 오돌도돌한 식감의 천엽이 입안에서 기분 좋게 춤을 춘다. 간과 천엽을 동시에 집어 기름장에 톡 찍어주고 그대로 먹어본다. 물컹물컹하면서 동시에 꼬돌꼬돌함이 내 입을 사로잡고 콧구멍이 열리기 시작하면 비로소 곱창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녀석을 찾는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구만. 소금장에 톡톡 찍어서 첫 곱창을 먹어본다. 기분 좋게 기름진 곱창의 쫄깃함을 느끼다 보면 어느새 곱이 흘러나와 고소함이 더해진다. 어쩔 수 없이 이건 첫입부터 존맛탱이구만. 이 밀려오는 감동을 여기서 끝낼 순 없지. 바로 다음 젓가락을 장전해서 입안에 넣는다. 쫄깃함과 고소함이 다시 한번 입안을 휘감고 이제 여기에 상큼함을 더해볼 차례이다. 새콤하게 묻혀진 부추를 한 움큼 곱창과 함께 먹어본다. 와, 이건 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어지는 맛이다. 입안에 슬쩍 감도는 느끼함을 양파장아찌와 함께 씻어내려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곱창의 맛을 제대로 느껴준다. 곱창이 두 개면 감동도 두 배로 느껴지는 법. 맛있어. It's nice timing. 곱창을 음미하다 보면 어느새 염통이 있고 염통을 한 움큼 집어 소금장에 찍는다. 염통 한 움큼. 그리고 시큼한 파김치 한 움큼. 와, 이거 진짜 개쩔었다. 이번엔 막창이 나설 차례이다. 막창을 소금장에 찍고 부추를 올려서 어디 한번 꼬들꼬들하면서 고소하고만. 아삭한 고추를 쌈장에 찍어서 한 입. 매콤한 고추의 향과 함께 기름기를 씻어주고 곱창을 한 입, 부추도 한 입, 그리고 파김치와 곱창을 함께 한 입. 다시 한번 고추를 한 입 베어물어 정리를 해주면 바로 이 맛이야. 시큼 새콤한 파김치와 함께 곱창과 막창을 마음껏 즐겨준다. 행복하다. 한 입 더 행복함을 느껴주고 이제 슬슬 시작할 시간이 되었구만. 제군들, 준비는 되었는가? 오랜만에 돌아왔구만. It's 와구와구 타임! 콜라와 함께 마무리. 속이 다 시원해지는구만. 자,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해볼 차례다. 얼마 남지 않은 곱창들은
앞 접시에 건져놓고 오늘의 마지막 메뉴 대창을 즐겨본다. 막창보다 한층 부드러운 쫄깃한 대창을 즐기며 아껴두었던 된장국 역시 먹기 시작한다. 입안의 느끼함을 씻어내려주며 구수한 된장국의 향을 천천히 음미해주고 훗! 훗! 젓가락으로 대창 꼬치를 만들어 대창 한 입, 된장국 한 입, 또 대창 한 입, 에잇! 파김치도 한 움큼 먹어주고 마지막 남은 대창을 한 번에 처리한다. 불판이 텅텅 비면 그동안 숨겨놓고 이야기하지 않은 그 말을 이모에게 할 차례이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 볶음밥이 불판 위에 눌러붙기 시작할 때쯤 아까 전에 건져두었던 곱창들을 볶음밥 위에 사뿐히 올려준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클라이막스, 곱창 볶음밥. 아 뜨거, 뜨거운 볶음밥과 함께 씹히는 쫄깃한 곱창. 오 예스, 여기에 된장찌개가 빠질 순 없지. 파김치 국물 역시 그냥 둘 순 없다. 시큼한 국물을 고소한 볶음밥에 씌워준다. 아이씨 개맛있겠네. 씨 겁나 맛있잖아. 마지막 볶음밥 한 입, 된장국도 한 입. 오늘도 난 이 험난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너네 이거 장난감 갖고 놀아. 알았어? 알았어요? 대답을 할 리가 없지. 이거 왜 선생님이 곱창이 왜 갖다 놓은 거야? 아 왜 곱창을 갖다가 물어놓은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아 곱창 딱 먹으면 안 돼. 곱창이 칼로리 겁나 높아갖고 또 먹으면 또 그거 살찌고 또 아 요즘에 또 살은 또 엄청 쪘고 또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래 얘들아 가자 가자. 그래 에휴 곱창은 무슨 곱창이냐.